나이키 등산할 때 정말 괜찮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솜이에요. 오늘은 나이키 ACG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ACG가 하이킹으로 시작을 해서 올컨디션 기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컨디션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하이킹할 때 좋았던 제품도 있었고 좋지 않았던 제품도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가진 제품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나이키 써마핏 로프드 도프 자켓이에요. 일단 저는 얘를 미들레이어로 굉장히 잘 입어요. 이게 정가는 25만원인데 아울렛에서 할인을 해서 10만원 중후반대에 구매를 했고요. 잘 팔리는 제품들은 후딱 팔리고 희소성을 가지게 되고 재고가 남아있는 제품들은 아울렛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해요. 프리마 로프트라고 이렇게 크게 적혀져 있는데 합성솜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1980년대에 미국 군복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등산복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소재인데요.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5리터를 이용한 패딩들이 따뜻하고 압축력이나 보건력이나 가벼움은 좋을 수도 있는데 물에 젖으면 보온력이 확 떨어집니다. 이런 합성솜은 공기 포켓을 만드는 작은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젖어도 보온력이 꽤나 오래 유지되고요. 또 세탁이 가능하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표면은 발수가 가능하고 너무 많이 젖지 않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괜찮아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아크테릭스 아톰 그 제품도 합성솜을 이용한 제품이에요. 아톰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4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건 이제 외피가 훨씬 얇아서 더 가볍게 보관을 할 수 있지만 관리의 편의성에서는 거의 동등하다고 봐요. 프리마 로프트를 사용을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10만원대로 구매 가능하다는 게 추천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키로 유명한 소재를 사용을 하면서 심플한 디테일들을 보서 단가를 어느 정도 낮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소매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나 물이 들어오진 않지만 내가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없게 됐고요. 이 하단이나 모자 부분도 동일합니다. 부속품 디테일이 들어가면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애초에 바람 안 들어가니까 됐지? 조절하지 마. 그 대신 좀 더 싸게 줄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여자 지금 스몰을 착용한 모습인데 보통 제품들이 한 요 정도 된다면 좀 더 짧게 나왔고 이렇게 펴서 입을 수도 있고 안으로 말아서 입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키즈로도 구매를 했는데요. 정가가 18만원인데 할인해서 14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범용성이 사이즈에서도 적용됐다고 느껴지는 게 이쪽에 입은 건 여성용 스몰 사이즈고 이쪽에 입은 건 키즈 X라지예요. 근데 사이즈를 보면 키즈 제품이 기장도 더 크고 팬츠 같은 경우는 남성 스몰을 입어도 그게 맞습니다. 팬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스톤핏으로 똑같은 합성솜을 사용했는데 겉단이 좀 더 두꺼운 편이에요. 얘는 써마핏으로 얇으면서 가벼운 그런 소재라서 손은 더 많이 가는 제품이긴 해요. 이걸로 팬츠도 또 구매를 해봤는데요. 얘는 같은 소재지만 추천하진 않아요. 바지를 벗었다 입었다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보통 벤틸레이션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을 하거나 얇은 속옷 같은 걸 같이 매치를 해주는데 이제 통으로 두껍다 보니까 중간에 더우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ACG 바지들이 대부분 허리가 고무줄로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바지들이 허리가 다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남자 스몰 사이즈도 박시하게 잘 맞습니다. 기장감이 제가 155로 키가 굉장히 작은 편인데 남자 스몰이 이렇게 딱 사이즈가 맞아요. 사실 허리는 굉장히 큰 편인데 벨트를 조이면 돼서 커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사이즈 범용성은 넓지만 힙 부분이 낙낙하고 핏하지 않는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또 같이 사서 실패했던 게 몇 개가 있는데 요것도 스톤핏 제품인데 캠핑 가거나 이럴 때 입으려고 샀는데 통기성이 그렇게 좋은 것도 못 느꼈고 바시락거림이 너무 크고 통도 너무 커서 편하게 입기는 힘든 바지였어요. 이런 포인트가 진짜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나침반이에요. 이 제품도 폴리텍을 사용한 제품을 정가 10만원에 살 수 있다는 거는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요 핏이에요. 레이어링이 쉽지도 않고 입고 벗기도 쉽지 않아서 요것도 또 손이 안 가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하단에는 폴라텍 로고가 크게 적혀져 있고요. 따로 네피나 외피를 사용하지 않고 단일된 폴리스 원단인데 두께도 얇아서 방풍의 효과는 별로 없어요. 이게 사이즈가 또 굉장히 재밌는 게 남자 스몰과 키즈 엑스라지가 사이즈 차이가 없어요. 박시한 핏으로 나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요 속에 입고 있었던 요 티셔츠도 나이키 ACG 제품인데 저는 베이스 레이어는 그 ACG 라인보다는 요런 나이키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얘네가 일단 아울렛에서 세일을 정말 많이 하고요. 얘는 제가 3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나이키 프로 서머핏 제품인데 고어텍스라는 원단 자체가 밖에 있는 물은 못 들어오게 하고 몸 안에 있는 땀은 수증기가 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딱 붙으면서도 물과 친하지 않은 그런 원단이 필요한데 몸에 딱 타이트하게 핏하면서 소재가 흡수성도 좋고 등산할 때 딱 좋더라고요. 땀이 정말 많다라고 하면 뭐 등산 브랜드에서 메리노를 사용한 그런 제품들을 더 추천하지만 땀이 좀 많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러닝에서 나온 드라이핏 제품도 여름에 사용하기에 야들야들 잘 마르는 소재라서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소개할 제품은 제가 좀 은근히 많이 샀죠. 이게 아울렛에 많다 보니까 하나 둘 사게 되더라고요. 버킷헤드 모자인데 할인해서 3만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소재로만 봤을 때는 등산 브랜드에서 습스 통기 정말 잘 되고 그 정도의 소재는 아니에요. 근데 모자는 땀도 많이 묻고 어쨌든 소모품이기 때문에 가벼운 가격에 구매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대망의 요 신발. 어떻게 컬러를 이렇게 이쁘게 썼는지 진짜 감탄을 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따로 리뷰를 만들려고 이 신발을 구매한 거기 때문에 조만간 신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이키 ACG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